세계 수영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표단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세계 수영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광주를 처음 방문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 마글리오네 회장은 대회 성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북한 선수단 참가를 꼽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북한의 참가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 me aseguraron de que iban a participar en el mundial. Será otra oportunidad para afianzar la unión en la península de Corea en estos 국제 수영 연맹은 지난달 북한 선수단의 참가 경비를 연맹 예산으로 지원하고 대회 중계권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영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경기장 확정 이후 모든 협의와 설계 과정이 마무리됐고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 대해서 FINA하고 협의가 다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 지금 발주 단계입니다. 6천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자원봉사자 모집도 현재까지 3천 명을 선발했습니다. 순조로운 대회 준비와 함께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